안녕하세요. 전사희 기자입니다. 최근 팬 여러분들께 이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아무래도 프로 지명 선수들은 한정이 돼 있고, 특히 야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투수에 비해서 풀이 한정이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력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소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 나오는 선수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순번이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팬 여러분들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주말 리그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두 명의 새로운 선수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한 번도 제가 팬 여러분들께 따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이두 명의 선수는 바로 외야수 선수들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정말 잘 지켜보셔야 되는 선수입니다. 이번 2022년 외야수 부문 드래프트에서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수 있는 선수입니다. 올해 외야수 부분은 사실 초약세 포지션에 속합니다. 작년에 뭐 무려 두 명의 1라운더에 조은미 선수까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격세지감이라고 할수 있죠. 현재 외야수 부분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경남고등학교 3학년 김정민 선수입니다. 하지만 김정민 선수조차도 현 상황에서는 언제 지명을 받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외야수들이 고른 기량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바로 프로에서 쓸수 있는 어떤 그런 특출난 기량의 선수는 없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입니다. 그 말인즉슨,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 어떤 2라운드 이내 지명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긴 타격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박찬혁 선수나 아니면 작년 이영민 타격상 후보였던 조세진 선수의 현재 프로에서의 활약상을 지켜본다면, 그리고 현재 선수들과의 고교에서의 기량을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정말 좋다, 어떤 선수가 정말 나쁘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 선수는 장타력이 뛰어나고, 이 선수는 발이 빠르고, 이 선수는 컨택이 좋고, 뭐 이런 어떤 특색이 있는 선수들이 많지, 정말 이 선수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5툴 플레이어는 올해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위 지명이 나올 수 있을까도 의문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한 명의 다크호스를 꼽자면 저는 바로 이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서울고등학교 3학년 이준서 선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를 처음 봤을 때가 언북중학교 3학년 당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북중학교 3학년 선수들은 멤버가 상당히 좋았어요. 최범준 선수가 바로 언북중학교 3학년 당시의 어떤 동기이고요. 제가 신흥고등학교에 있다가 그 다음에 경기상으로 전학을 간 조우현 선수도 그때 당시에 언북중학교 선수였습니다. 두명다 야구를 상당히 잘했던 선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준서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만큼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작았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데 스윙이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스윙도 너무 날카롭고, 거기다가 다부지고, 굉장히 저는 눈에 띄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자주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성장이 좀 약간 둔화됐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학년에 올라와서 키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컸습니다. 체형도 좋고 스윙도 날카롭고 발도 빠른 편입니다. 무엇보다 이 선수를 주목해 보셔야 하는 거는 투수로서의 자질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도 이 선수는 투수 피칭을 했었어요. 피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폼이 상당히 예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폼이 예쁜 선수를 좋아합니다. 공이 빠른 선수보다는요. 특히 중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힘이 붙지도 않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유연하고 폼이 예쁘면,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힘이 붙고 신장이 크게 되면 알아서 스피드를 는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 이준서 선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당시 지금 힘이 좀 없었습니다만 폼이 예쁘고
그 다음에 왼손 투수의 체형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현재 상태에서 키가 187cm인데 왼손 투수로서 좋은 공을 140km가 넘는 공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왼손 투수 부분 같은 경우는 윤영철 선수가 독주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서울권에서는 안현서 선수가 뒤를 잇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준서 선수가 등장함으로써 판도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야수로서 이준서 선수는 상위지명 대상 후보는 아닌데 현재 이준서 선수가 최고 구속 145km 이상을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고 146.7km가 나온 구단도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스피드가 145km 이상을 뿌릴 수 있는 왼손 투수 자원이고 거기다 외야수로서도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위지명 명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고등학교에서는 김소현 선수 외에 이 선수를 정말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당시에도 이준서 선수는 제구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U15 대회 나와서도 뭐 한 타를 상대하고 들어가고 두 타를 상대하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도 제구가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아직까지는 잘 못 던지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제 왼손 기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런 어떤 피지컬 자원이 그러니까 야수로 쓸 수도 있고 투수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이 현장에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력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김선 선수도 있고 박민준 선수도 있고 김도월 선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찬솔 선수도 있고 전담비 선수도 있고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잘하면 청룡기나 봉황기에서 이 팬 여러분들이 TV 중계로도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선수를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숨은 진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하위권 자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확실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팬 여러분들께 어떤 제 오해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는 최근에 이제 장거리 타자에 대한 어떤 열망이 강하죠. 팬 여러분들도 장거리 타자가 누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외야수 중에서는 김해찬 선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김해찬 선수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김해찬 선수 못지않게 이 선수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고등학교 김현태 선수입니다. 혹시 최강야구라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을 보셨나요? 이 선수가 타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반을 탔는데 파울을 치는 모습이 전반을 탔는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실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장타력입니다. 얼마 전 충암고전에서 변건우 선수의 공을 때려서 이 충암고전에서도 대형 솔로 홈런을 쳤고요. 거기다가 어제 였었죠. 서울 디자인고전에서도 2루타와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근데 안타를 때려내든 아웃을 당하든 이 선수의 장점은 굉장히 타구가 멀리 간다는 점입니다. 약간씩 끊어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탁탁 끊어치는데도 불구하고 타구가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냥 뭐 죽어가는 타구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선수가 조금 더 프로에서 육성을 받아서 풀 스윙을 돌리게 되면 어떤 타구를 양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항상 자신 있는 스윙을 하고 있고요. 키도 신장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고 어깨가 현재까지 덕수고 외야수 이 세 명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뭐 발도 그렇게까지 느린 편이 아니고요. 하지만 센터필드 자원은 아니고 한 뭐 레프트나 라이트 쪽 자원으로 육성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프로에서는 육각형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육각형이 되려면 아예 정말 조원빈 선수나 뭐 그런 선수들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육각형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외야수 중에서 그러니까
내야수 중에서도 외야로 나가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2군에서 선수들과 붙여야 됩니다. 사실상 올해 선수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에 외야수 뽑힌 선수들이 2군에 있죠. 그리고 재작년에 또 외야로 뽑힌 선수들이 2군에 있죠. 이 선수들과 붙였을 때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차라리 어설프게, 그러니까 중하위권 자원들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자원들 것보다는 한 가지의 툴을 갖고 있더라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선수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현태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매력적인 장타력과 타격 능력을 보유한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덕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심준석 선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 임정우 선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 2학년에 김승준 선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 청년기를 상당히 많이 벼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로도 우리 이 경기 모습을 다 중계를 해주니까요. 이 선수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또 이 선수는 좌타자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타자보다는 좌타자가 조금은 더 프로에서 적응이 빠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수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주말 리그를 보면서 이제 좋은 선수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은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팬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외야수 부분이라던가 왼손 투수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지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프로의 관찰 대상에 올라가는 선수들, 혹은 아니라면 프로와 무관하게 사연인 선수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